내가 너무 인사만 하고 바로 공부하려고 했지? 그러면 우리 친해질 겸 뭐 내가 첫사랑 얘기라도 해줄까? 첫사랑 얘기는 관심 없어요. 어? 어차피 선생님 끝사랑은 내가 될 테니까. 끝사랑이라니? 끝사랑? 그대 어찌 그대 말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아차차 여기가 코엔 노래방인 줄 알았네. 자 그럼 이제 공부 시작하자.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해봐. 2일은 2 2 2 4 오 수학 중박은 치네. 자 그러면 영어 테스트도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알파벳을 얘기하면 너가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를 빨리 얘기하는 거야. L Love H Hug K Kiss 예. 너 왜 자꾸 그런 단어만 얘기하니? 앞으로 선생님이랑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얘, 너 정신 안 차려?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라고. 안 되겠다. 너 이거 회초리 맞아야겠어. 어? 젠장. 아이씨, 이거 회초리. 정말. 이거 회초리도 이거 부러지겠어. 되는 것도 하나도 없네. 그럼 입술로 때려주시면 안 돼요? 뭐? 너 안 되겠다. 내가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뭐? 입술로 때려주세요? 와, 나 정말 살다 입술로 때려주세요. 몇 대 맞을 건데? 어? 몇 대 맞을 거냐고? 몇 대 맞을 건지 얘기 안 해? 어? 아이 좀 드시면서. 어머니, 아이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이 그래.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예, 어머니. 들어오지 마세요, 되도록. 사과 먹을 기분도 아닌데. 어머니 주신 성의가 있으니까 이거 먹고 가야겠다. 맛있어요? 맛있네. 사과는 무슨 맛이에요? 사과는? 글쎄, 뭔가 아삭아삭하면서도 달콤한 빨간 맛이라고나 할까? 말리지 않고 뭐하니? 이 집안에 코너캔디샵이 어딘 줄 알고 나갈 뻔했잖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내가 너희 어머니하고 약속한 게 있어. 어? 네 성적 올릴 때까지 내가 봐주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뭐 잘 부탁한다. 성적 올리면 안 되겠다. 뭐? 성적 오르면 선생님 못 보잖아요. 그냥 평생 바보로 살래요. 나밖에 모르는 바보라니. 너를 미치게 원하고 원해도 너 You got